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슈퍼 드라이브 페달 특집. 네. 이 사장님도 항상 특집 이름을 짓느라고 머리 좀 빠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요즘에 그 계속 그 남쇼가 끝났잖아요. 네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남쇼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남쇼 때 잠깐 찔러보고 들어갔던 페달들이라든가 남쇼 때만 공개됐던 페달들이라든가 그 이후로 나오는 페달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쵸. 아무래도 이제 특집이 앞으로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JHS에서 제작이 되는 퀼트 버전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 딜리리어스의 스투지라고 해야 되는지 스톡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표기 자체가 STU까지는 소문자고 G자가 대문자인 거 보니까 거스지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그의 스튜디오 작업과 전 세계 투어 활동에 사용할 드라이브 페달을 이분이 원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의 요청에 의해서 JHS는 퀼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원래 퀼트 버전 1은 사이즈도 좀 더 컸고요. 네. 기능적인 부분에서 퀼트 2보다 약간 기능적인 부분이 좀 적었어요. 이 버전 2는 더욱 컴팩트해진 사이즈와 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톱 머신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퀼트 버전 2는 기존 버전 1과 같이 환상적인 회로를 가지고 있고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엑스판도라 스타일의 드라이브 페달로서 더 많은 음색 옵션을 완성하고 있으며 초저 노이즈 설계, 부드러운 구조 사운드를 위한 레이트값, 오리지널 엑스판도라보다 더 나은 느낌을 주는 오피앰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토그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사운드부터 지글지글한 퍼즈, 그렇죠. 강력한 디스토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모두 커버합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사운드의 드라이브 혹은 디스토션 사운드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완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취향을 많이 탈 것 같긴 하는데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해보는 순간 사운드를 오퍼를 봐주시는 건우 씨도 그렇고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쯤은 갖고 싶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네.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G1 토글과 G2 토글 요거를 활성화시키면은 드라이브 캐릭터가 변하게 되는데 두 토글을 모두 사용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퍼지 디지털 사운드가 연출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레드 리모트 잭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리모트 풋 스위치를 연결해서 G2 토그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 양을 조절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네. 보시면 컷 플랫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이펙트의 저음역대 주파수를 제어를 합니다. 네. G1,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 단단하고 입자감 있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G2,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와 긴 서스테인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저희가 다 끄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우컷만 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앰프는 다 오고요. 네. 12시고 브라이트는 껐습니다. 네네. 네. 이 생각보다 또 상식적인 드라이브 사운드 또 연출이 되네요. 그러네요. 제가 그럼 드라이브를 좀더 높여볼게요. 네. 알고 있는 그 되게 따뜻한 오버드라이브 톤이 나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톤을 한번더 네.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역시 좋네요.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G1 스위치로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네. 드라이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패태지는 듯한 느낌이. 그렇네요. 네, 저희가 이 약간 특유의 컴프감도 살짝 생기는 것 네, 같고요. 플랫으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 GHS가 확실히 그 빈티지한 그 소리를 되게 모던하게 잘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그 드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깔끔하게 중저음을 잘 빼는 거가 1번이고 그리고 특유의 컴프감. 그쵸. 네. 그 그리고 컴프를 이잘쓴것잘 짚어주셨는데, 다른 브랜드의 드라이브 페달에 비해서 확실히 빈티지함이 많이 느껴지는 같아요. 네.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은총 씨도 그렇고, 건우 씨도 그렇고,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했던 이유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G2를 한번 네.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좀 무겁게 나는 것 같죠. 나중에 이제 은총 씨께서 레스포를 가지고 사운드를 또 들려주실 텐데, 그때가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 감당할 수 없다던 G1, G2를 동시에 올려서. 네. 그 퍼즈 그쵸, 느낌이죠? 그쵸. 이게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다르죠. 이게 약간 옛날 그 게르마늄 게르마늄이 아니고 그요 사운드 느낌이 어디서 나냐면은 그 옥타포즈의 네네네. 그 끝소리? 약간 애매하게 걸렸을 때라는 소리. 재밌네요, 네, 소리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톤을 좀더 네.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거죠. 뭐 약간 뭐 좀 괴물 그쵸?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야생적인.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하이게인 페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렸을 때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퍼즈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루기도 훨씬 쉽고 되게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력적인 페달이라고 생각이 그 됩니다. 그 뭐 그 쓰신 분이 약간 좀 오바해서 쓰신 것 그렇죠. 같아요. JHS. 네, 뭐 자기네들 확 통제할 수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통제할 수 없으면은 네. 사면 안 되죠. 네네. 통제할 수 있는 퍼즈 톤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JHS의 퀼트 버전 2를 이용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예,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따뜻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JHS하면 이쁘잖아요. 네네. 외관도 이쁘고. 뭐. 그리고 이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운드랑 실제로 사용하는 사운드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페달 보드 위에 이런 빈티지 성향이 있는 이펙터들을 잘 안 올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 정말 이런 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저희 밴드가 깨지면 네, 혼자서 음악할 때는 이런 페달을 한번. 그렇죠. 근데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니구나. 그 JHS 네. 페달에서 나오는 그 앵그리 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페달도 오늘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을 좀 제시해 줬을 수 있는 페달이었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따뜻한 오버드라이브랑 퍼즈 둘 다 갖고 싶으시면 이걸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아까 제가 뭐 연주를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존 메이어 그 배틀 스터디 앨범 보면은 크로스로드 그 에릭 클립턴 이제 에릭 클립턴 건가? 아, 저 헷갈리네. 하여튼 그 버전의 사운드도 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이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솔로잉 해봤는데 네. 에릭 존슨 사운드도 그쵸. 나요. 그쵸. 근데 좀 뭐 또 이거 갖고 또 뭐 댓글에 뭐 하시면 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쳐보시면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들으니까 네.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단순 퍼즈뿐만 아니라 아까 들으셨겠지만 따뜻한 오버드라이브 톤도 나오기 네. 때문에 활용성이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왜냐면 좋은 물건만 가지고 다니는 미제 아줌마. 약간 이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그리고 다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가 녹아있는 드라이브고요. 네네. 보통 이렇게
A부터 Z까지 되는 드라이브 페달들 같은 경우는 뽑아서 쓸 수 있는 톤이 한정적이에요. 맞아 맞아. 보통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색상들이 보통 차가워요. 그런 페달들이 모던하고. 맞아, 맞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빈티지한 양질의 사운드를 잘 모아 모아서 컴팩트한 사이즈에 맞아요. 잘 녹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점수를 한번 네, 주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8.5. 네, 러프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네네.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페달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정말로 이거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안 사고 못 베낄 정도로 매력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9점 이상 줘도 돼요. 왜? 네. 근데 아, 제가 이펙트 사용을 하면서 약간 좀 개인적인 취향에서 너무 좋다고 한 거를 좀 네. 앞으로 좀 다스려야겠다. 아,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린다면 과연 뭐 이거를 자신 있게 네. 그 내 취향 상관없이 추천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8점으로 드렸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지인이 이제 왔어요. 요거 네. 버즈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이승환 밴드에서 기타 치시는 네네. 이제 선배님이신데 자연스럽게 추천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확실한 것만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신 있죠. 그러니까 네, 다 솔직히 다 자신 있는데. 네, 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딱 그 빼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성향을 탈 수 있는 페달은 분명하고요. 네. 장르적인 특성, 물론 하이게인 페달은 그 장르밖에 연주를 못하는 페달이긴 하지만 장르적인 특성을 가진 페달이다. 그리고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딜리리어스의 스투지를 위해서 만든 페달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많이 녹아서 근데 요걸 정말 이런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하는 네네. 네, 좋은 페달입니다. 오늘 슈퍼드라이브 페달 특집 제1탄 JHS의 킬트 버전 2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네. 시간엔 또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원플러가 원플러 네,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찾아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